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 영성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언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을 오랫동안 안 했는데 다시 방언을 할 수 있냐는 것과 두 번째로는 받은 방언을 하지 않았는데 더 유창한 방언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방언이 마귀의 방언인가와 네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영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다섯 번째로 기도원에 가서 할렐루야를 해서 방언을 받았는데 가짜 방언이 아닌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을 오랫동안 안 했는데 다시 방언을 할 수 있냐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을 받고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이셨는데요. 답은 다시 할 수 있다. 입니다. 예전에 방언을 받고 오랫동안 방언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모두가 다시 방언을 하도록 인도해드리면 예전에 받았던 방언 그대로 다시 방언을 하셨습니다. 방언을 예전에 받았는데 지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금 열심히 기도하시면 다시 예전의 방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받은 방언을 하지 않았는데 더 유창한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시다면 가능하겠지만 저의 경험상으로 볼 때 받은 방언을 열심히 하지 않고 유창한 방언을 받은 예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방언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방언이 유창해지는 것은 매우 공통적인 일입니다. 유창한 방언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지금 받은 방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자신이 받은 방언이 마귀 방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언이 마귀 방언이라는 말을 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자신이 받은 방언이 마귀 방언이라는 오해를 받아서 고통을 겪었던 분들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방언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방언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양이 조금 강하다거나 소리가 크다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는다고 모든 것이 거룩한 천사와 같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성, 성격 등등 아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도리어 일반적인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더 드러나게 됩니다. 말은 자신의 생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소리를 조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유창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자신의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다 보면 자신 안의 죄성과 인성이 차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마귀 방언이라고 오도해서 그 사람의 신앙에 타격을 주는 일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방언 통역이 있다거나 명분별이 있는 분들이 그것을 판별하는 것이 옳습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기도를 통해 나가게 되는 경우들은 매우 흔한 것입니다. 영문별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영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귀의 방언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서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이 좋은 것을 구하는데 뱀과 전갈을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해가 되는 것을 주고자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구하여서 악령을 받은 자들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 그들이 구원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혈 찬양이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는 인도자가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방언을 받았는데 어떠한 걱정을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방언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도자와 여러분의 교회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원에 가서 할렐루야에서 방언을 받았는데 가짜 방언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가장 잘 터지는 경우는요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방언이었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곧바로 한다거나 아주 뜨거운 분위기 안에서 터지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두 가지 현상 모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강한 성령의 분위기 안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내리면 이미 방언이 그 안에 내재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분위기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성격이 조용하다거나 소심한 경우는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성이 강한 분들은 늘 자신의 생각에서 기도하려고 해가지고 방언이 나오는 것을 절제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할렐루야나 감사나 주여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여 빨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말하는 것은 방언을 학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자체가 방언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긴 언어를 말하게 하면 이성이 작동하게 되고 그 말을 하려는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단어를 말하게 되면 이성이 말을 많이 제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입에서 나오게 되는 말을 절제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나 감사나 주여를 평소에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그런데 방언이 터지던가요? 아니죠. 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나의 이성이 절제하여 말하기에 방언이 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원에서 인도하는 대로 하면 예전에는 없던 단어들이 짧게 나오고 다음에도 기도하려면 똑같은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방언을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그 말이 방언이라는 것을 이미 분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면 할수록 마귀가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습성들은 고쳐질 것입니다. 죄성은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도달하고자 하는 영성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